상의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추김치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추가 이게 한 단위거든요. 양으로 따지면, 자, 이렇게 제가 너무 꼭지진 않고 그냥 살포시 지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아, 요거는 좀더꽉 지어서, 자, 세번 지를 정도의 양이 되네요. 부추가 비쌀 때는 이게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6월이거든요. 부추가 싸서 그런지 한 단위라도 사이즈가 틀려요. 잡아서 세줌 되는 양을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추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놔야 돼요. 부추는요, 김치 담아놓으면 축 처져서 서로 엉켜서 젓가락으로 치면 잘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부추가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면 그냥 센치 생각하지 말고 한 3등분으로 잘라놓으세요, 이렇게. 여기는 색감 살리기 위해서 당근과 양파가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 아, 양파는 한개 썰으시면 되는데 뒤뚱지 좀 잘라주시고요. 채를 썰겠습니다. 자, 당근은 이거 한개다쓸게 아니고요. 조금만 쓸 거예요. 자, 정도? 자, 당근이. 아, 야채를 썬 다음에 양념을 준비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부추 단이 좀 크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2컵 하겠습니다. 종이컵으로. 그리고 찹쌀풀을 제가 미리 끓여놨는데요. 아무래도 부추김치는 만들어 놓으면은 양념이 좀 촉촉하게 있는 게좀 맛있거든요. 찹쌀풀도 2컵 넣겠습니다. 찹쌀풀 끓이는 거는 주김치 담는 편에 가면 찹쌀풀 끓이는 거 있거든요. 자,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끓이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멸치 액젓은 소주잔 한잔 넣는데요. 이 부추김치는 액젓으로 간을 하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찌은 마늘은 종이컵 반컵. 참치액입니다. 참치액도 소주잔 한 잔. 그리고 반잔 더. 자, 이렇게 하면 크게 많이 종류가 들어간 건 없죠. 액젓 넣고, 마늘 넣고, 풀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게 단것 같아요. 김치가 알고 보면 어려운 것 같아도 들어가는 재료는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김치의 간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바로 맛있게 담느냐에 그게 관건이거든요. 김치 너무 싱겁게 하시면 익으면서 맛이 없거든요. 한번 싱거워서 맛이 없게 익어진 김치는 재생 불가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되고, 부추가 아무 간이 안돼 있잖아요, 야채가. 이게 간이 안돼 있으니까 그 대신 이 양념이 간이 짭짤하게 돼야 되겠죠. 이 간으로 제일 다 되니까. 아, 그리고 올리고당 한컵더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컵 넣는다고 해서 부추김치가 달아지진 않아요. 감칠맛 나고 맛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의 양념이 되거든요. 양념이 워낙 짭짤하기 때문에 올리고당 한컵 들어가서는 크게 달아지진 않습니다. 간을 보니까 조금, 지금 이 현재로서 좀 짭짤하긴 한데 조금 더 짭짤해야지 이게 익으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소금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부추 김치는 주 간이 멸치액인데요. 조금만, 자,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막 녹여요. 이렇게 하면 양념이 끝났습니다. 버무려 보겠습니다. 통깨는 마지막에 넣으면 돼요. 넣어서 버무려서요. 양념이 아까우니까, 자, 이런 알뜰 주걱 하나는, 자,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양념을 깨끗하게 끓고 넣죠. 요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양념 레시피는 부추 조금 큰거한 단의 양입니다.
여름 부추 보통 단위 좀 크거든요. 그 여름 부추 한 단의 양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버무려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는 자, 통깨를 한 소주잔 한컵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통깨가 좀 많이 어우러져 있으면 양념이 좀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말라 보이죠? 국물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게 숨이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한 시간 정도 놔두면은 숨이 죽거든요. 아까 양념 해놓고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눌러놨거든요. 이제 숨이 거의 반이 죽었어요, 이렇게. 반이 죽었으면 이제 이렇게 숨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갈 만한 통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담으시면 됩니다. 부추김치가 맛있게 이제 담아져 있으면 그냥 따뜻한 밥에 드셔도 더욱 좋고, 이거는 국수 끓여서 또 같이 먹으면은 또 굉장히 맛있죠. 마지막에는요, 자, 통깨를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추김치 완성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